짐 배송 서비스 신청했다면? 네, 짐 배송 서비스고 거기 숙소로 보내주는 거. 오케이. 내가 처음에 이제 짐 붙이시러 가셔야죠. 아, 저는 집에서 짐 배송 서비스라고 신청을 했어요. 네, 그게 뭐죠? 그럼 이거를 신청을 딱 해서 공항에 오시면 네. 그럼 제가 사진만 딱 찍으면 돼요. 네. 사진만 딱 찍어서 등록만 하면 돼요, 제가. 네. 그러면 네. 제 숙소까지 그냥 알아서 오는 거예요. 아, 숙소까지요? 그렇죠. 아주 편리하죠. 저는 그냥 나가면 돼요. 그러면 숙소에 가 있어요, 얘가 벌써. 굉장히 다 많은 걸 아시네요.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.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? 짐 붙이러 가야죠. 아, 알겠습니다. 네, 가시죠. 아, 진짜 약화라도 잘 팔 거야.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만 해놓으면 공항에서 그냥 가시면 돼요. 숙소로. 전 세계에서 이런 서비스는 없다. 우리나라 공항 최고네요. 대한민국만 있는 거죠, 이 서비스가. 그럼 이제 딱 가는 거예요. 이게 끝. 자, 무슨 광고 촬영하는 것 같아. 야, 이거 진짜 이거 잘 만들었다, 진짜. 어? 자, 안녕하세요. 아, 이게 지금 등록하는 건데 이걸 딱 해놓으면 그냥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. 다 된 건가? 서명만 하면 되나요? 신분증도 없어요. 신분증도 없어도 돼요. 이제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. 예전에 뭐 신분증 없어서 집에 다시 가고 막 난리 친 적 있거든요, 저도. 이제 이거 해놓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잠깐 오셔서 여기 공항에 오시면 딱 보여요. 바로 등록하시면 됩니다. 빨리빨리 됩니다. 저 지금 한 2분 걸렸어요. 자, 끝났나요, 저? 네, 감사합니다. 편하게. 금방 되네. 여기다 이제 손을 딱 올리시면 돼요. 아, 이게 아까 등록하신 그거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10번 오, 된다. 바로 되잖아. 저 갑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확인해서 뵙겠습니다. 네. 들어가세요, 선배님. 안녕하세요. 혹시 공항에서 제 짐이 왔나요? 네, 도착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와, 진짜 빠르네. 아, 이게 있으면 진짜 빨리 오는 거야. 아, 이거예요. 오, 저도 약간 의심했는데, 불안했는데, 진짜 와있네. 오, 진짜 편하네. 여러분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체크인 하겠습니다. 다 됐지? 네네. 와, 제일 빡센 PPL이야. 신이 다섯 개나 되는. 그러니까.